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1월 9일. 자,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비단경입니다. 비단경. 한 문제 정도 나오네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친구들 아시겠죠? 자, 빛과 조명에서 빛. 빛이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습니다. 쌤도 잘 몰라요. 하지만 자외선은 살균 작용, 가시광선은 눈으로 지각되는 거, 적외선은 전파, 열선 이렇게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강도, 강원에 나오는 강 밀도 필요 없고요. 조도, 별표 두개 치겠습니다. 조도는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강속의 양입니다. 즉 밝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실내의 최대 룩스고요. 실내의 최대 최저비는 주광 조명일 때는 10분의 1이야. 인공 조명일 때는 3분의 1, 병일 때 6분의 1, 6대 1. 몰라요, 이거. 관심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조도가 뭐다, 밝기다, 럭스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희도, 현이 그래야 할 눈부시 현상입니다. 눈부시 현상. 자, 단위. 자, 빛을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양을 루멘이라고 합니다. 루멘. 자,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강속을 조명도라고 하며 럭스라고 합니다. 자, RUX. 럭스, 조명도. 자, 루멘. 뭐예요? 루멘, 양. 그 다음에 조도. LX. 아시겠죠? 자, 희도. 자, 희도. 자, 희도. 빛을 받는 반사면에서 나오는 강도의 면적을 희도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균재도. 조도 부분의 정도를 표시하며 최고 조도에 대한 최저 조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 이거 어렵는데. 그냥 틀려도 되는 것입니다. 자, 자연채광. 자연채광에는 자연과 유해 필요한 공간을 빛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주광률. 주광률. 자, 주광률은 실내 조도, 전체 조도 곱하기 100%. 그냥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채광 방식입니다. 이거 앞에서도 했는데. 측창, 천창.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측창은 창의 면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창의 면 수직평면에 설치되는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측창이라고 합니다. 자, 천창은 지붕면에 있는 걸 천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 장점은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조명의 설계입니다. 여러분들, 자, 조명 설계하는 방식 제일 중요합니다. 소요 조도를 결정하고 강원을 선택하고 조명 기구를 선택, 조명 기구를 배치하고 검토한다. 자, 조명 설계 순서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명 배치. 직접 조명의 강원과 작은 면 바닥까지 그리는 작은 면 바닥과 천장까지 그리는 3분의 1이 적당하다. 자, 이거 외우겠습니다. 7, 700, 300, 150. 조도와 그리와 관계 2분의 1이다. 뭐,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비단경이에요. 비단경.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빛과 조명의 요소에서 빛. 자, 자외선. 살균, 가시, 눈에 보이는 거, 적외선, 전파, 열선. 아시겠죠? 자, 강도. 자, 빛의 밝기입니다. 빛의 밝기. 자, 칸델라. 자, 조도. 조도, 밝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실내 최대 최저비는 주광 조명일 때는 10대 1 이하, 인공 조명일 때는 3분의 1 이하, 병용할 때는 6대 1 정도. 자, 현이. 자, 눈부시 현상. 자, 현이, 눈부시 현상, 단위. 자, 루멘. 자, 조명도는 럭스. 조도는 LX. 양은 루멘. 아시겠죠? 자, 희도. 자, 희도는 강도의 면적을 희도입니다.
자, 균제도 조도의 분포의 정도를 나누자면 최고 조도에 대한 최저 조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다음. 자, 자연체가. 자, 주광률. 자, 자연체가 자연광 위에 필요한 공간을 빛을 유지시키는 거. 주광률. 주광률은 실내 조도 전총광의 조도 100%. 자, 채광 방식. 채광 방식, 측창 채광, 천창 채광. 측창은 사이드, 천창은 뭐가 더 균일해? 이거죠. 왜? 다양한 우리잖아. 여기는 이기밖에 안 오잖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명 설계 순서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소요 조도 기준, 강원 선택, 조명 기구 선택, 조명 기구 배치, 검토, 소강 선배 검. 자, 소 강, 선, 배, 검. 소강, 선배, 검. 소강, 선배, 검. 소강, 선배, 검. 자, 거실 용도별 측정 조도의 기준. 설계, 제도, 수술, 재단, 정밀. 700.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반 사무, 300. 독서, 150. 조도가 그리한 게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비단계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비단계. 자, 비단경 했고요. 이제 실내경 다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